구독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여성의 행복 365장이라는 책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앞선 시간에는 생명실상 7권을 몇 편 소개해 드렸는데 다양한 책들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것도 보시는 분들도 한 책만 보시는 것보다는 좀 더 보시기에 좋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이 책을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특히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는 여성분들이 되게 많이 계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참고가 되셨으면 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저희 책 중에 이게 365장이라는 책이 대략 한 7권 정도 있습니다. 이 365장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이 365일이니까 365개의 소제목을 선정을 해서 아주 짧게 짧게, 그러니까 한 단원이 이렇게 글이 짧아요. 예.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요 뭐 불과 몇 분 안 되는 글이라도 밝은 진리의 말씀과 함께 시작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기획 의도로 책을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여성의 행복 365장 제2장 55쪽인데요. 사랑의 꽃 피어날 때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얼굴에 나타나와서 화안이 되고 화안이라고 하는 부드럽고 온화하여서 기쁨이 도는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에 나타나와서 에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이 듬뿍 담긴 말이죠. 그리고 찬탄이 된다 그랬습니다. 찬탄은 그야말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칭찬이 되겠죠. 얼굴에 나타나오지 않고 말로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마치 피어나지 않은 꽃과 같은 것이다. 꽃피지 않은 나무는 뽑혀져 버려지듯이 말이나 표정으로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오해돼서 버려진다 그랬습니다. 뭐 사랑하는 거 알지 않느냐, 꼭 말로 해야 되느냐 이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특히 그 저도 경상도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경상도 대표적인 남성분들을 예를 잘 들죠. 예, 하루에 세 마디만 한다고. 그 안에 그래도 표현되지 않은 깊은 사랑이 있다. 그거 꼭 말로 해야 되냐. 뭐 닭살 돋는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너무 표현이 없으면은 모릅니다. 상대가. 예전에 그 생장의 집에 독구이사 갓쯤이라고 아주 훌륭하신 선생이 계셨어요. 생장의 집 이사장까지 지내고 뭐 브라질에는 전체 책임자로도 오래 계셨죠. 이분이 처음에 이런 세미수장을 읽으시고, 항상 감사해야 된다. 특히 부부간에는 부부가 사이 좋아지려면은 상호 칭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 아내에 대해서 칭찬을 해야겠는데, 뭘 칭찬하지 계속 고민을 하신 거예요. 뭐, 상당히 예전 분이니까, 그런 것들이 익숙지가 않으셨겠죠. 그래서 한 3일인가를 고민을 하셨대요. 뭘 칭찬을 해야 될지. 그러다 이제 생각이 나신 게, 그래, 식사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방에서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뭐 고마워, 뭐 잘 차려줘서, 뭐 이런 연습을 이제 혼자서 하고 있는데 이제 부인이 그 식사 준비를 마치고 식사하세요 하고 부르거든요. 식탁으로 가셨는데 이 칭찬할 생각을 하니까 막 머리 쥐가 날 정도로 안 하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뭐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어디로 들어가는지 맛도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긴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침내 이제 기회를 봐서 자기도 모르게 툭 나온 말이 이거 누가 했는데? 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부인이 놀라죠. 누가 하긴 누가 해요. 집안에 다른 사람이 있나요? 아니 내가 했죠. 그러니까 먹을만한데, 이게 이제 첫 칭찬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먹을만한데가 칭찬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으로서는 그게 키껏 연습해서 나온 게 그렇게 나온 거예요. 다른 연습도 하셨겠죠. 근데 막상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툭 튀어나온 말이 먹을만한데라는 말로 튀어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연습을 해서 나중에 능숙해졌다는 얘기도 하고 계십니다. 뭐 요즘은 다들 표현을 많이 잘 하시니까 이런 경우는 잘 없겠지만은 그래도 사회에 나가서 뭔가 사람을 대할 때보다는 가족들한테 인색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 오히려 더 표현을 많이 해드려야 될 분들이 가족인데 사회에서는
뭔가 너무 내 속내를 다 비치면은 손해를 보기도 하고 문제가 되니까 인위적으로 뭔가 이렇게 억누르고서라도 뭔가 이렇게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집에 오면 이제 그런 이 자기를 감싸고 있었던 어떤 그 규제의 틀 같은 게 이렇게 풀어진다고 할까요? 예. 그래서 뭔가 좀, 이제 좀 쉬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 뭐 편하게 대한다는 면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보면은 제일 고마운 분들이잖아요. 가장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고, 애쓴 거에 대해서 상대가 감동할 만큼으로, 감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공감할 만큼으로 그 노고를 인정해드리면 좋죠. 아, 이 더운데 이런 거 들고 와서 준비하느라고 애썼겠네라든지 얼마든지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 마음이 들여다 보입니다. 상대의 마음이. 그런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진정한 상대를 감명시키는 그런 칭찬으로 전달이 될 게 틀림없거든요. 입에 바른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뒤에 읽어보죠. 진실한 사랑은 육안으로 상대를 보지 않고 영혼으로 상대를 본다 그랬습니다. 육안이라고 하는 건 우리 육체의 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그것을 보고 사랑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것은 오히려 육체가 노쇠해가지고 볼품이 없어지면은 별로 사랑하고 싶지도 않고 칭찬도 안 나오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으로 보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것은 육체의 아름다움이 아무리 시들어도 그 사랑 자체가 쇠퇴하는 일은 없다 그랬습니다. 영혼으로 본다는 것은 이 육체의 눈을 오히려 감아버리고 마음의 눈을 떠서 생명 대 생명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 안에 지금도 건전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 그의 육체를 움직이고 있는 위대한 생명, 영을 말하는 거죠. 그 영을 찬탄하는 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서 사랑은 천상에서 쏟아져 내려온 불이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신으로부터의 선물 중 최고의 것이다. 왜냐하면 신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불교로 얘기하면 신은 부처님은 대자 대비하신 분이라 그러죠. 예, 자비 그 자체입니다.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사랑이고 그죠. 예. 그래서 신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드러나오면은 모든 것이 완전해지거든요. 신이 드러나온 것이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곳에 모든 어떤 일도 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원만치 못한 상황에는 반드시 사랑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내 입장이 앞서고 있습니다.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럴 때 다툼이 생깁니다. 누군가를 자기의 이익이나 행복이나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사랑했을 때 거기에 신이 나타나와 있는 것이다. 순수하게 사랑한다고 하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로 고귀한 말씀이고 그렇다라고 공감은 되지만 이 마음이 늘 되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은 과학이 아니다. 사랑 없는 과학은 때로는 인류를 지옥의 불길 속에 떨어뜨리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 위대한 원자 폭탄 같은 것도 그 위대한 어떤 융합의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견했을 텐데 그것이 사랑이 없으니까 과학이 대량의 인원을 살상하는 데 쓰여버리고 만단 말이죠. 사랑이 있을 때 과학이 없어도 항상 그곳에 천국의 문이 열린다 그랬습니다. 이치가 아닙니다. 사랑은 오로지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완전함을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온전한 순수한 사랑만이 있을 때 거기에 반드시 천국이 실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거리의 선생이라고 미지타니 오사무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그분은 비행 청소년들과 늘 방거리에 나가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결코 너희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런 얘기를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저 얘기를 들어드렸습니다. 오죽하면은 다시 유혹에 못 이겨서 범죄 조직인 야쿠자로 되돌아간 학생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거기에서 조직에서 빼내오기 위해서 자기의 손가락을 기꺼이 내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야쿠자나 이런 조직에서는 아마 그 조직을 탈퇴하려면은 손가락 한마디를 잘라서 내놓고 가야 하는 그런 관행 같은 게 있는가 보죠. 근데 자신이 잘못한 일도 아닌데 제자를 제자라고 할까 사랑하는 학생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자기 손가락마저 내줬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헌신적인 사랑이죠.
그 아이에 대한 믿음, 사랑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내가 내 손가락을 내놓겠냐면 그거는 보통의 사람은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와 같은 사랑이 그 상대를 감명시키거든요. 그럴 때 네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런 이치가 아닙니다. 그로부터 나온 학생은 훌륭한 인생을 살아갈 게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믿어주는 선생을 위해서 얼마나 자기도 헌신적으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음에 57쪽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은 그저 빛나고 있다. 그저 빛나는 것에 의해 만물은 아름답게 빛난다. 태양은 아무런 보수도 구하지 않는다. 찬양도 구하지 않는다. 이익도 구하지 않는다. 영예도 구하지 않는다. 그저 빛나고 있을 뿐이다. 만물은 그것에 의해 따뜻해지고 생기를 얻는다. 아, 오직 베푸는 것의 위대함이여. 나 태양과 같이 되고 싶구나. 선생의 솔직한 기분을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 사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기쁨이 되고 힘이 됐을 때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그럴 때 내가 사는 보람이 이런 거고 나를 이런 일을 하라고 신께서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스스로 자각할 게 틀림없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면은 항상 신의 사랑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신은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을 통해서 신의 온전한 세계가 반드시 그 내 주변에도 드러나올 게 틀림없습니다. 다투는 사람과는 사이가 원만해지고 모든 일은 뭔가 원만하게 흘러갈 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좋은 일이 흘러들어옵니다. 끝으로 2장에 들어가는 시 구절이 너무 좋아서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한번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여 당신의 사랑을 나의 안에 흘러들어오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게 하소서. 항상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좋은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 당신의 위대한 사랑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을 성취하게 하소서. 신이여 당신의 사랑을 나의 안에 흘러들어오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게 하소서. 항상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좋은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 당신의 위대한 사랑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을 성취하게 하소서.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